먼저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돼서 되게 떨리기도 하는데요.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제 그막 아래서 깨어나서 이제 바다로 향하고 있는 이제 새끼 거북이를의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스타트업하고 가장 유사하지 않나, 저 이제 바다 거북이의 삶이,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이 새끼 거북이가 이 앞에 거대한 바다 앞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성장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스타트업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이제 ODK 미디어의 이제 그 초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혹시나 뭐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조금이라도 이제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든지 이제 시작은 되게 작게 해서 이제 꿈은 크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뭐 개개인이 이제 어떤 거를 그리시고 계시던 뭐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조그맣게라도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요번이 이제 세 번째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인생의 모토는 이제 도전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자가 저의 인생의 모토고요.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뭐 직업 같은 것도 되게 뭐 다양하게 가져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조금 일찍 찾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미디어라는 분야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미디어 쪽에서 뭔가 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이제 고등학교 때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하나 되게 어려운 거는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는 약간 블랙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ODK 미디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에는 이제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근데 온디맨드 코리아, 온디맨드 차이나라는 이제 OTT 서비스를 이제 북미, 남미에서 27개국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 뭐 한국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이제 서비스 중에는 거의 뭐 가장 큰 이제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미션은 이제 콘텐츠와 제작자를 이제 글로벌 시청자와 이제 연결시킨다. 저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공유드릴 넘버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그월한그 시청 시간이 그 연도수로 치면은 한 2,50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약간 그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이 주제인 만큼, 이제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실리콘밸리 한국인들에게 이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나라는 걸좀 설명해 주는 트윗이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한국 남자들도 한국 드라마 때문에 버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드라마를 머리 박고 보는 남편들 때문에 애들 볼낯이 없다. 근데 1등 공신은 온디맨드 코리아 1등. 그래서 되게 이 정도로 이제 되게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많은 한국 분들도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컨텐츠를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요. 이 외에도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컨텐츠와 한류의 팬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뭐 케이팝 스타가 미국에 왔을 때 뭔가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서울하고 이제 LA에서도 약간 좀 남쪽으로 한 3, 40분 떨어진 이제 오렌지 카운티라는 되게 이제 평화로운 도시에 이제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던 게왜 ODK 미디어를 시작하게 됐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경험은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이제 했던 업무들이 상당히 이제 ODK 미디어를 만들게 된 계기와 연결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하던 일은 이제 헐리우드 스튜디오나 이제 뭐전 세계 방송국하고 이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뭔가 헐리우드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선진화된 콘텐츠 시장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이 한국 뭐 미디어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에도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는 2011년에 이제 회사는 설립을 했습니다. 그 2011년에 했는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그뭐 요즘 이제 잘 아시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사업자들이 막 조금씩 이제 막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되게 많이 들었던 키워드는 이제 한국 이제 그 경제는 이제 5년 후 10년 후에는 이제 뭔가 컨텐츠와 문화, 미디어 산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제 기사들도 되게 많이 접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럼 과연 이런 한국의 컨텐츠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유통이 되고 있나라는 거를 진짜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제 불법 사이트들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었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된다면 이 산업이 쉽지가 않겠다 해서 이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시작은 작게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정말 초기에 이제 저희의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정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사진은 이제 뭐 많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그뭐그 거라지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회사를 시작하는 스토리들도 많은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라지도 없었던 상태여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그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책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막 박스 갖다 놓고 막 코딩하고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MIT에 가서 이제 저희 아이디어를 이제 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이라는 이제 교수님을 뵙고요. 그빌 교수님이 이제 저희의 비전을 믿어주시고 이제 조그만 이제 그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게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이제 저희 아파트에 있는 이제 마루에서 이제 책상을 붙여놓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그 초기에 예를 들면은 팀은 누구와 뭐 어떻게 시작을 했냐 라는 거를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정으로 이제 풀고자 하는 내가 정말 뭔가 뭐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이 아이디어는 되게 뭐라 그럴까 이걸 공유해줘도 되는지 마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뭐 어떤 아이디어든 뭐그 아이디어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일 그 확률은 정말 0.0001%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은 아이디어는 정말 공유하고 공유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많이 공유했을 때그 주변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같이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유는 되도록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많이 이제 창업에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 이제 뭐 사람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뭐 짧게나마 지난 7년간 이제 느껴본 창업은 이제 정말 끝이 없는 마라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뭐 오늘 이제 뭔가를 해결하고 뭐 하면은 이제 내일은 더큰 이제 챌린지나 뭔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뭐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제 또 챌린지가 오기 때문에 결국에 그 뜻은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해 나가냐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장 이제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돈을 어떻게 펀딩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의 이제 그 경험은 이제 저희는 그 회사를 시작할 때 그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은 뭔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요즘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뭐 VC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 이제 되게 겁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제 크레딧 카드를 이제 긁어가면서 거의 한 1년 동안을 이제 회사를 이제 성장을 시켰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 ODK 미디어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스위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저희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아, 야, 우리는 이거 진짜로 해볼 거다. 우리 회사 만들 거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그 월남국수를 먹자고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먹다가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그 2천만 원짜리 책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너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받은 투자였고요. 그래서 뭐 그 이름이 게이브리엘인데요. 저희가 이제 평생 그 게이브리엘 형님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되게 랜덤하게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 너희의 이제 서비스를 알고 있고 너희의 팀을 알고 있다. 근데 한번 니네가 기회가 된다면 실리콘밸리에 와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메일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 이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지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 뵙게 됐고 그게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그 실리콘밸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가 처음 이제 방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랑 이제 투자자를 만나 뵙고 이제 거기서 또 5천만 원의 투자를 받아서 또 저희가 넥스트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뭐 저희가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이제 베이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삼자로서 느꼈던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구글 캠퍼스의 모습인데요. 이게 되게 이분들은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 예, 되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셔도 되게 심각하게 열심히 타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란 곳은 정말 뭐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음식을 드셔도 되게 뭐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챙겨 드시더라고요. 뭐 야채도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와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뭔가 자기 관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거를 좀 한번 깨달았었고 또 한편으로 되게 두려우면서도 되게 이렇게 가슴이 뛰었던 거는 아 근데 이런 실리콘밸리라는 데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있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이제 느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씩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데를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제 결국 같이 그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이제 만나는 이제 다 분들인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우리가 더 뛰어난 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끼리는 저희가 뭐 제일 똑똑한 거는 서로 끼리끼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똑똑함이었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깨달았던 거는
우리가 공평하게 가진 건 시간밖에 없구나라는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워낙은 팀이 이제 보스턴하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는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던 팀을 다 보스턴으로 불러서 이제 합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한 명 한 명의 라이프도 이제 되게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ODK 미디어 외에는 뭐 취미 생활도 일단 다 자르자. 그 다음에 외부 외출도 다 자르자 해가지고 이제 정말 집중하는 이제 라이프를 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게 이제 웃고 있긴 하지만 저 사진이 저 개발하는 친구인데요. 거의 한 2박 3일을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거의 움직이질 않고 개발을 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커피 한잔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제가 되게 걱정이 됐던 거는 이 친구 이제 팔다리가 너무 얇아지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제 막 거미인간이 되지 않을까 막 이제 고민을 했던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7년을 이제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OTT라는 이제 분야가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 뭔가 정보가 많이 있었던 분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를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알아내야 됐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자세로 임했던 게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는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저희가 뭐 좀 혜택을 본 거는 어떤 분야든 이제 되게 깊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조금 일찍 찾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진정 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가치나 목적을 찾았을 때 이제 작게라도 시작했던 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저희를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은 되게 작았지만 결국에는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좋으신 분들도 만나고 저희가 이제 업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일찍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뭐 저희는 아직도 이제 그 뭐 바다를 이제 더 이제 도전을 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바다를 알아가야 되는 이제 거북이와 같은 회사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 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팀원 한 명 한 명의 이제 시간의 가치가 성장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 제가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 문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정말 요즘도 가끔씩 이렇게 떠올리면서 뭐 이제 떠올리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링크드인의 이제 창업자인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창업이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도 이제 비행기를 조립해서 날아올라야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정말 황당한 말씀이시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뭔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창업이라는 걸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의 선택이고 이제 개개인의 또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풀겠다고 할 때는 정말 그만큼 이제 되게 중요한 클리어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실패해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클리어한 목적을 가지면 결국에 뭐 정말 삶도 되게 일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쓰는 게 또 언제가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 마지막 장인데 저희 서울 팀하고 그 미국 팀원들한테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있기까지 뭐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저희만큼이나 이제 저희 회사의 가치나 비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분들한테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팀에 되게 이제 뭐 그 뛰어나시고 이제 뭐
그 열정도 있으신 많은 이제 좋은 팀 멤버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재미있는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